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유닛 4 분위기 심경 문제 example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조니는 went horseback riding. 뭐 수고요. 말 타러 갔다. horseback riding의 수고로 말 타러 간다는 뜻이요. 자, with 누구와 함께? 자, 그녀의 나이 많은 언니들과 함께. 자, she는 존이라고 쓸게요. 존이는 had hard time. 자, have 뒤에 hard time 뒤에 동사는 어떻게 쓰냐면 ing 쓰시는 거. 그래서 여기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자, 보냈는데, 자, keeping up. keep up은 따라가다. 그래서 수고로 keep up with까지 전체에서 쓰는 거 주의하세요. 자, 대문 언니들을. 자, 왜냐하면은 그녀의 포니가 조랑말. 그녀의 조랑말이 자, half the size. 자, 반 사이즈였는데 of their horses. their이 말하는 것은 언니들이요. 언니들 말에. 자, 그녀의 sister 언니들은 자, on their big horses. 그들의 큰 말 위에서 자, thought 생각했어. 자, 이 순서에서 아무 뜻이 없는 감옥적어요. 자, 그것이 was exciting. 재미있을 것이라고. 뭐가 to 진목적어죠. 자, cross 동사원형 건너는 것이 강을. 자, at 어디에서 the 최상급 가장 깊은 부분에서 겁대가리 없는 거죠. 그리고 휩쓸려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강은 겉보기랑 틀려서 발목까지만 잠겨도 휩쓸려 갈 수 있어요. 자, 데이는 여기서는 누구냐면 언니들이죠. 자, 언니들은 자, never seem to. 자, seem 뒤에 to notice 목적어예요. 자, 알아차린 듯 하지 못했다. 알아차리다.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조니의 소유격 뒤에 little pony가 자, 작은 조랑말이 자, sink, sank, sank죠. sunk죠. 그래서 과거로 가라앉는다는 것을 a bit deeper, 조금 더 깊게. 자, it had rained에서 시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법, 자, 대과거. 자, 그러면 우리 대과거 해석은 이전에 it은 여기서는 당연히 비인칭 주어겠죠. 날씨를 나타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전에 일찍 that week에서 지시대명사 그 주에 자, 비가 왔었고 자, 그리고 the river, 강은 was brown. 자, 브라운이란 말에서 갈색이랍니까? 흙탕물이겠죠. 그래서 swirl, swirl 하면은 부풀어 오르다. 자, 오르가 부풀어 오르다. 자, 자, 그래서 얘는 swell이라는 부풀다의 과거 완료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풀어 올랐다. 자, 예전에는 시간적 when이겠죠. 자, her이란 말은 여기서는 제니예요. 제니의 조랑말이 walk into 들어갈 때. 그 다음은 밑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요. 자, into the middle of the river, 강 중간에. 자, 조니는 turned,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페일은 창백하게, 얼굴 색깔이 창백하게 바뀌었고. 자, 그리고 스테어링 하면서. 자, 스테어링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조니가 보면서의 능동의 뜻이에요. 쳐다보다. 자, 쳐다보면서 ing 분사구죠. 그 다음 스월링은 소용돌이. 자, 소용돌이 치고 있는 물들을. 자, 그 다음 러싱하는 대상에서 해석 잘했는데 조니가 러싱하는 게 아니고 앞에 나오는 물 수식이에요. 이 물이 러싱 다가왔는데 빠르게 around the leg. 자, 다리인데 포니. 이 조니의 조랑말에. 자, 헐도 여기서는 존이에요. 존이의 심장을 시작했는데 to race, 달리는 것을 시작했다. 뭐 빨리 뛰기 시작했고. 그녀의 마우스, 그녀의 입은 become 또 2형식 동사죠. 뒤에 형용사 dry. 입술이 뭐 바짝바짝 탔다. 그래서 존이가 frightened 된 거죠. 그래서 불쌍한 존이가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얘도 같이 우리 비키 씨도 울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조랑말 갖고 엄청나게 깊은 데를 건너가니까 언니들이 이래 동생도 제대로 안 보고 말이에요. 좀 맞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다시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려 없는 언니들과 말 타고 강 건넜다가 겁에 질린 존이.